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대학부 김시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건강하게 우간다 선교를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간다는 저에게 몇 해 전부터 꿈꿔오던 곳이었습니다. 우간다를 다녀온 주위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그곳에서 겪은 일들을 듣고 들을 때마다 어떤 곳인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핑계로 우간다 선교를 미루어오다가 이번에도 2차 시험 날짜와 겹쳐서 못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티켓팅하는 날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던 순간 부모님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잠깐 주저했지만 이번이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기회이자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간다 선교를 떠나기 전 저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낯선 땅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영렬 선교사님 교회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고 가장 처음 느낀 것은 주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도 여러 악기가 아닌 오직 북 하나와 목소리만으로도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도 귀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간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교사를 꿈꾸는 저에게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생각하게 만드셨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즐겁게 찬양을 하면서 너무나 행복했고 이것이 가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이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명예와 세상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또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기독교사로서의 저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의식하고 말씀대로 사는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 나의 모습이 얼마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약한 모습을 보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속의 잣대로만 행동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간다에 도착해서 며칠간은 거의 씻지 못했고 선교사님 댁이 아니면 제대로 씻을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서 불평도 많이 하고 후회도 하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러한 경험도 겪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는 끝났지만 그곳에서 느낀 것들이 순간의 감정이 아닌 내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앞으로의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귀한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